네, 앞에 이제 10번까지 복습 열심히 하셨나요? 이번에는 이제 11번부터 오늘은 19번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Eleven. Hotel Lima 123 Smith Tower. Pushback approved. Stand by for engine start. 이거는 뭐 제가 받아 적으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 보니까 사실 받아 적을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푸시뱅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푸시백은 괜찮았고 어프로브 됐고, 대신 스타트업은 그 스탠바이를 줬죠. 자, 근데 이제 관제사가 호텔 리마 1, 2, 3한 다음에 스미스타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리드백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이제 상대방 이름 부르고 자기 이름 부르고 이니셜 컨택하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스미스타워는 리드백 안 해도 되고, pushback approved, 그 다음에 standby for engine startup,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다시 들어보고 리드백 해볼게요. 11. Hotel Lima 123 Smith Tower. Pushback approved. Stand by for engine start. pushback approved and standby for engine start, Hotel Lima 123.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콜사인이 나오고 그 상대방 관제기관 이름이 나오는 거에서는 관제기관의 이름은 리드백 안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 Hotel Lima 123. Smith Tower. Startup approved. Startup approved, Hotel Lima 123. 자, 11번보다 이거는 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뭐 적을 게더 없었던 부분인데, 뭐 스타트업 어프로브 됐다 이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우리 시험 볼때 이런 문제들 위주로 나오면은 너무 좋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텔 리마 1, 2, 3 우리 콜사인을 부른 다음에 상대방 콜사인 그 생략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갑니다. 13. Hotel Lima 123. Smith Tower. Taxi via Hotel Alpha. Runway 24. 자, 이번에는 택시 인스트럭션이 나왔는데, 택시웨이의 이름 정도 필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런웨이 숫자는 틀리게 말씀하시면은 절대 안 되니까 이거 적어 놓으시고, 자, 이 정도 적어 놓으면은 그 리드백 하기 아마 충분한 정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3. Hotel Lima 123. Smith Tower. Taxi via Hotel Alpha. Runway 24. 택시 via 호텔 알파 런웨이 24, 호텔 리마 123.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 거창하게 뭐 여러 뭐 덧붙이는 말을 덧붙여서 멋지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ATC 이 관제라는 것이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부분들 덧붙일 필요 없고, 여기서 해준 대로 그대로만 리드백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 Hotel Lima 123. Smith Tower. Continue taxi. Hold short of runway. 자, 이것도 뭐 딱히 적을 만한 정보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시험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뭐 continue 택시, 그 다음에 hold short of runway, 런웨이 숫자는 안 나왔고요. 그냥 그렇게만 리드백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듣고 리드백 해볼게요. 14. Hotel Lima 123. Smith Tower. Continue taxi. Hold short of runway. Continue taxi and hold short of runway. Hotel Lima 123.
뭐 홀쇼 오브 런웨이 한 다음에는 보통 숫자가 런웨이 넘버가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관제기관에서 그것을 생략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5번. 15. Hotel Lima 123. Smith Tower. Lineup approved. Lineup approved. 호텔 리마 123. 자, 여기서도 그냥 진짜 간단한 한 단어짜리 그 리드백이 나왔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뭐 한두 문제라도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쵸? 자, 근데 실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라인업에 대한 인스트럭션이었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 Hotel Lima 123, Smith Tower. Initial altitude 900 meters. After airborne contact, Sierra Hotel Echo approach 120.85. Cleared for takeoff. 와, 갑자기 이제 쉬운 것만 나오다가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고도 정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제기관의 이름도 나왔고, 주파수도 나왔고요. 저 같았으면은 아마 이거를 다못 적었고, 뭐, 약간 불안했으면은 Say Again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자, 호텔 리마 1, 2, 3, Say Again. 16. Hotel Lima 123, Smith Tower. Initial altitude 900 meters. After airborne contact, Sierra Hotel Echo approach 120.85. Cleared for takeoff. Clear for takeoff after airborne, maintain 900 meters and contact Sierra Hotel Echo approach on 12085, Hotel Lima 123. 자, 이렇게 이제 리드백을 해주시면은 가장 정확한 리드백이 될 거고, 테이크오프 클리어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은 테이크오프, 클리어 포 테이크오프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주파수나 고도 정보 같은 것들을 뭐 생략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감점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테이크오프, 클리어 포 테이크오프를 생략하는 것만큼 크리티컬하진 않을 겁니다. 테이크오프 클리어런스 리드백을 그 생략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Say Again은 한 번만 그각 문항당 한 번만 쓸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잘 이제 쓰셔야 되는데 여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특이한 게그 고도를 피트를 쓰지 않고 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 피트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관제사가 알려준 그대로 우리도 미터로 리드백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니셜 알티튜드 그다음에 애프터 에어본 이런 표현들 나왔으니까 그 참고하셔가지고 입에다가 몇번 붙여 보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 Hotel Lima 123, Smith Tower. Initial altitude 900 meters. After airborne contact, Sierra Hotel Echo approach 120.85. Cleared for takeoff. 네, 이 정보가 뭐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없고,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 뭐, 그것은 잘 이제 받아적고 연습하시기 편하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17. Hotel Lima 7904. Direct Dabib. Climb and maintain 1500 meters. 자, fix 이름이 나왔는데, 아, 이거 fix 이름 뭐 받아적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여기 뒤에 뭐 고도도 다 놓쳐버리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억지로 이상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찬스 쓰면 되죠? Say again 찬스. 앞에 문제들이 이제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은 한 큐에 해결하시고 어려운 문제들 나올 걸 대비해서 Say again 아껴두셨다가
이럴 때 한번 또 쓰는 거죠. 자, say again 한번 또 하겠습니다. Say again, Hotel Lima 7904. 17. Hotel Lima 7904. Direct Dabib. Climb and maintain 1,500 meters. Direct Dabib. Climb and maintain 1,500 meters. Hotel Lima 7904.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렉트 지난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픽스 같은 경우는 그냥 들리는 대로 한글로 적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답입 뭐 스펠링을 댈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이게 뭐 DABIB냐 뭐 V냐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발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 답입 요게 맞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디렉 같은 숏핸드 표현 D 해놓고 화살표 긋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클라임은 그냥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만 했었는데 클라임은 메인테인이라는 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뭐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여기 뭐 위에다가 긋는 분들도 있고 아래다가 긋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편하게 그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16번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터 단위를 사용했다는 거 잘 유의해서 그대로 그 리드백 하시면 되고요. 미터로 이야기했는데 피트로 대답을 한다면은 어색한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 Hotel Lima 7904. Direct Dabib. Climb and maintain 1,500 meters. 네, 그게 문제 없었고요. 18번 가보죠. 18. Hotel Lima 7904. Approach. Climb and maintain 6,000 meters on standard. After Dabib, offset 3 miles right off track. 굉장히 어려운 인스트럭션이 나왔습니다. 뭐 옵셋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옵셋 3마일. 자,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숏핸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앞에 있는 정보 듣고 필기할 때 이미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한 빠르게 적되 알아보기는 좋게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8. Hotel Lima 7904. Approach. Climb and maintain 6,000 meters on standard. After Dabib, offset 3 miles right off track. 자, 곧장 리드백을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준비할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적어놓고 리드백 해보겠습니다. Climb and maintain 6,000 meters on standard after Dabib, offset 3 miles right of track. Hotel Lima 7904.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여기 적어놓은 메모한 정보만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거를 다 받아 적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그 적으셨다가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안 적어놓은 내용들은 뭐 클라임 뭐 6000 온 스탠다드 있었나요? 요거 안 썼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답입 요것도 안 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했다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필기하고 받아 적고 연습하는 거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영문을 보겠습니다. 19. Hotel Lima 7904. Contact Smith Control 118.9er. 자, 스미스라고만 써놓으니까 얘가 스미스 뭐였지? 어프로치였나? 센터였나? 또는 뭐 타워였나? 컨트롤이었나?
이런 뒷부분의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기억할 자신이 없다면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적으려다 보면은 또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숫자를 받아적기가 만만치 않겠죠. 자, 여기서는 제가 기억을 잘한다면은 컨트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고 리드백 해볼게요. 19. Hotel Lima 7-9-4. Contact Smith Control 118-9. Contact Smith Control 118-9er Hotel Lima 7904.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그 문항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Say again을 안 쓰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Say again을 썼다고 해서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점 기준표에 보면은. 근데 유의하셔야 할 것은 모든 문항에 Say again을 쓰다 보시면은 문제 풀 시간이 줄어들어서 뒷부분 문제는 못 푸실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 적는 숏핸드 연습, 본인이 나름 그 알아볼 수 있는 기호 같은 것들,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 개발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시간 사용하시면서 받아 적고 짧은 리드백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이제 교재에서 나온 짧은 리드백 하는 연습 문제는 이게 종료가 되었고요. 제가 다음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 활용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그 영상을 추후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파트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